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. 너 잘하냐? 잘 시간이라 잘 못해요. 잘 시간이라고? 아, 유부남들은 좀 빨리 자더라. 민수는 좀 늦게 자던데. 영호는 약간 좀 일찍 자는 느낌. 왜 말이 없지? 전진배럭인 것 같은데. 요새 전진배럭 잘 안 하죠, 선수들이. 오, 변현우가 또 추가 병역까지 건설해서 340 플레이를 또 합니다. 세팅으로 블루핑 치면 반칙인가요? 아니요, 그런 거 없어요. 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네오포르테의 조바 사건이 그것 때문에 채팅 금지가 된 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. 근데 여전에 방송인가? 뭐 정민이 형이랑 얘기했을 때 정민이 형은 좀 약간 그런 쪽으로는 보수, 포킹 그런 것보다는 순수 실력으로 해야 된다,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. 나는 글쎄, 이거 채팅도 약간 그 게임의 일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. 정민이 형이 그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어? 아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구나, 이 생각을 그때 했어. 아무튼 변현우 사신으로 계속 흔들어주고요. 박령호 트리플까지 지어주고 있는데 이거 투병형으로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3병인 거 알면은 보통 가촉을 하나 더 짓는다던가 뭐 바퀴를 뽑는다던가 뭐 조금 더 투자해 하거든요. 어, 이제 가쪽 짓죠. 이제는 뭔가가 하다. 근데 변현우가 사신으로 이동 많이 보고 있어요. 아이고, 오, 여왕, 오, 오, 이야. 하나 잡았고요. 박료가 대신 이제 3병형 사신을 막는 것 치고는 추가 부하장이 빨라요, 이쪽에. 그래서 만약에 버티면은 그 부하장 빠른 원동력으로 이 경기, 오, 폭탄으로 저기까지 뛰어. 일단 다시 한번. 아, 근데 여왕 체력이 너무 줄어져 있는데요. 아, 여왕 잡히고요. 저글링 계속 잡히고. 야, 이거 3병은 사실 게임 끝나겠는데요. 2016년 박용호 대 변현우가 다시 한번 재림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. 야, 역시 사신 하면은 변현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짝대기 흐흐. 네, 박령호. 박령호 대 변현우. 맵은 로얄 블러드. 박령호가 지면은 여기서 끝이 나면서 4강으로 넘어갑니다. 그럼 4강 테란이 2명이 되고 버그 1명, 토스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다 오프라인 기준으로 저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대회들. 어, 일꾼. 오, 잡힐 뻔했어요. 사신 컨트롤도 기가 막히게 하죠. 이번에도 세 번째 병영 또 세 번째 부하장 빨리 올리긴 했습니다. 일꾼 찍고요. 그리고 3병영 사신을 연속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 못한 것 같은데요. 가스도 늦게 해가지고요.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늦게 찍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세트도 지금 저그가 못 막는 구도라고 보여지거든요. 일꾼 더 찍고 있어요. 저글링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이제 찍혔거든요. 그러면 정면 괴롭히기보다는 부하장을 때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. 이러면 박리호도 게임은 안 끝날 수 있어요. 지금도 괴롭혀서 계속 일꾼이나 여왕 체력을 깎아야 되는데 그냥 부하장을 때리고 있죠, 1세트랑 다르게. 이러면 여왕 체력이나 뭐 에너지가 더 유지가 되면서 저그가 세 번째 부하장을 뭐 파괴나 뭐 취소당할지언정 게임은 안 끝납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되나? 3병형 사신이? 아까처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? 딱 여기까지만 합니다, 변현우는. 폭탄. 와우, 수혈. 야, 이걸 또 살리네, 변현우. 변현우 이러면서 자극제 눌러줬고요. 군수공장을 넘어갔습니다. 폭탄 다시 한 번. 와, 사신 하나, 두 기랑 교환. 하나 더? 야, 세 기? 와, 저글링 이소겁 언제 되냐. 너 안되지 안되지 하면서 계속 때립니다. 나 같으면 쫄리겠는데. 야, 따마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하장. 여왕도 잘려서 지금 점막도 안 늘어나고요. 헤라는 우주공 올리고 있는 상황. 어, 이 게임 이길 수 있나요? 방룡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거. 와, 방룡 진짜 5부하장.
한 번에 지었습니다. 정면. 아, 저 사실 저 폭탄 던질 것 같은 거 왜 이렇게. 냉동점사 태우고 사실 이제 다 죽었고요. 아니 이거를 그냥 정면으로 압박을 가가지고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진짜 덕한테 안 좋은 구도죠. 아 전차 왔어요. 로얄블러드 전차 자리가 너무 좋거든요. 저기 어떡할 거야. 저거 뭘로 잡을 거야. 로얄블러드가 진짜 주도권 없으면은 진짜 테라맵이에요.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저거 입장에서 불리할 땐 한없이 불리해지면. 저 전차 보세요. 저거 어쩔 거야. 저거 전차 하나 잡으려고 하나 더 왔어. 와 전차 또 저기 자리 잡으면 되죠? 아까 거기? 딴 데다가 일단 자리 잡기. 저 태우면 되고요. 이러면 또 위에 올리면 되고요. 방언이 형 근데 그 와중에 저걸린 공업을 누르긴 했습니다. 변현우는 트리플을 지으면서 추가 병행 늘리고요. 여왕점사 또 어떻게든 전차 살리려고 하는 변현우의 움직임. 아니 저게 산다고. 아 저게 사네. 아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방업도 찍어주고요. 오브화장을 미리 올렸기 때문에 물량 쌈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막을 수 있는 최적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난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. 아우 열받아 저거. 기어코 여왕 하나 잡고 잡히네. 매력 포인트로 삼으세요. 소개팅하면은 거기에 털 있는 남자라고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변현우가 오른쪽으로 한번 갔는데 박령호 잘 들어왔어요. 오 전차 두 개 끊고 저걸링 많이 살렸고요. 본진으로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일꾼 한번 빼주는 모습. 야 이게 모든 곳을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자리 보세요. 자리. 야, 로얄블러드 꿈에 나오겠다 이거 박령호. 이 와중에 해병은 소수만 딱 내려가지고 맹독충이랑 교환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. 일꾼 더 많구요. 인구수 앞서 나오구요. 삼병형 사신이 다시 한번 부활하나요. 정면 그냥 가봅니다. 박령호의 우격다짐. 변현의 변호들 조금 빠져있을 때 요올. 야 이 정도면은 막히긴 막혔는데 불리한 와중에 피해 많이 줬어요. 아 근데 이 2호려선 이 공중 2호려선이 스커지 4기에 딱 잡혔으면은 그나마 박리호가 좀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바연론을 컨트롤한다고 공방 2업을 못 누르고 있거든요. 돈 많이 남아요. 베르누 800원 1000원 바로 업 눌러주고요. 업은 박령호가 더 빨라요. 야, 이 게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신기한데 박령호 멘탈 보세요. 일꾼 숫자 앞서 나가려고 일꾼 찍고요. 지금 변현도 추가 사령부 건설하다가 한번 날아가가지고 지금 멀티 타이밍 좀 뺏겼습니다. 다시 한번 본진 쪽 오. 솔직히 이 정도면은 박령호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이프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그럼 와이프분한테 대충 게임하라고 하고 그 와중에 변현우 집으로 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. 진짜 진지하게 대충 게임하는 척 최대한 버텨 지치지 말고 알아서 저글링이랑 맹독충만 계속 뽑고 기다려. 그럼 변현우 집에 딱 가거든요. 택시 타고 가면 지금 이 시간에 빨리 가요. 아이고 땅거미질 또 대박. 오 감염충 일단 봤습니다. 변현우도 행성 요새 이쪽에 다시 한번 해병 드랍. 미군군 스폰서. 아 저거 로고 지워야 되는데 지금 미군군 스폰서 아니에요. 지금 중국대입니다. 중국대 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저거는 이제 ESL 쪽. 어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데요 박령호. 감염총 쏴야 되는데 변현은 뒤로 빠지면서 카이팅 하는 것도 아 역대박도 안 났고.
이제는 감염충에 안 당하기만 하면 이기는 거 알기 때문에 상기해놓고 싸우고요. 12시도 올라가고요. 대시까지 갑니다. 진균. 아, 물량 차이 나죠. 이걸 지지를 쳐, 박령우. 뭐야, 석가모니야, 뭐야. 야, 이거를 지지를 치네. 와, 박령우. 그놈 무엇인가.